이게 손도끼라 그래. 와, 하, 에어가 진짜 대박이다. 이건 제가 쓰는 거예요? 제가 네.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태국님들. 지금 제가 고카프 지금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역시 많네요. 엄청 많아.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고카프 여러 번 와봤잖아요. 근데 오늘 안 가본 데를 한번 가보려고 새로운 입점한 데가 있다 그래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NH, 여러분들 아시죠? NH, 네이처하이크. 엄청 크게 입점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네이처하이크가 엄청, 와, 이제 한번 보자. 엄청 크네. 오. 이제 크리스마스긴 하나 보다. 근데 네이처하이크는 솔직히 제 그 컨셉이랑은 조금 안 맞긴 한데, 이렇게 입점해 있네요. 이쁘네. 네이처하이크는 매트가 또 유명하잖아요. 매트 한번 볼까요? 와. 하, 에어가 진짜 대박이다. 아, 에어 텐트 한번 보고 싶은데 에어 텐트가 없네. 아, 사람 진짜 너무 많다. 지금 거의 마감 시간 다 돼서 일부러 늦게 왔는데 사람이 많아요. 아, 여기는 지금 멜리띠. 멜리띠라는 브랜드예요. 어, 우리 최 작가님. 최 작가님. 안녕. 최 작가 안녕. 저 예쁘죠? 예. 최 작가님이 하는 거. 약간 디자인이 헬로스 디자인이랑 조금 거의 흡사해요. 근데 재질이 완전 달라요. 재질이 조금 많이 다르네. 가격 차이가 좀 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헬로스 게 조금 더 비싸고 멜리트 거가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 면의 재질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벌써부터 여기를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예. 네. 자, 여기는 M8. M8이라는 곳이고요. 아, 이건 기름통. 네, 카고 박스. 그다음에 양념. 이거 제가 쓰는 거죠? 이건 제가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웨스턴 소울. 이거 되게 경량 텐트인데 엄청 좋아요. 저도 써봤는데 이거 좋더라고요. 아, 역시 볼 게 많아. 여기는 엠파이어 라인들은 진짜 볼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 여기 마크는 여기죠. 와, 진짜 볼 게 많다. 이거는 제 지인분의 차, 몬스터 캠퍼의 차입니다. 아, 카키. 요것도 몬스터 캠퍼의 바이크. 이제 거의 뭐 끝물이라 지금 제가 제일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볼 게 뭐가 있을까? 마운틴 리버 건데 색상하고 되게 좋다. 여기를 꼭 가야 돼. 여긴 무조건이야. 여기야. 오, 너무 이쁘다. 오, 이쁘다 얘. 처음 봤어요. 아, 요 옆으로는 밝게죠. 야, 이쁘다 이거. 이게 헬로스 요번에 신상으로 나온다는 거. 아, 진짜 이쁘네.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이쁘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헬로스 라인이에요. 어, 앉아봐. 아, 요거 아까 그 랜턴인데? 전기 다 저거 다 됐다. 안 된다. 아, 모트 미니. 이거 모트 미니. 아, 이거 모기향이나 그 인센트 같은 거 꽂는 거. 역시 여기가 내 스타일이네. 다른 데 너무 차랄랄라해. 그리고 요게 신상이잖아, 이게. 이거 프로그. 아, 나 이름 외웠어. 와, 전에 거보다 훨씬 좋네. 아, 여기, 아, 문을 다 해놨구나, 이렇게. 문이 다 되어 있어. 오, 프로그 좋다, 프로그. 아, 요거는 진짜 탐난다. 얘 누구 거예요? 그분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요? 아, 그분이 있어요. 누구 거예요, 이거? 양평에 그분이 계세요. 이거 타고 올라가 있어야지, 옷 입고. 아, 내가 여기 올라가라고요?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저, 여기는 익스트림 또라이라고, 익도라고 유튜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바이크는 익스트림 또라이. 예, 스승님. 제 겁니다. 아, 웃기네. 익스트림 또라이의 스승님 거지. 제 겁니다, 그냥. 아, 근데 진짜 이쁘다. 이게 요번에 또 신형이라는 거잖아. 이게 신형? 요번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12월 출시. 이거 이뻐. 요걸로 목캠 가면 끝. 그지? 요 딱 두 명도 잘 수 있으니까. 세 명까지 가능할 것 같아. 아니야, 세 명은 안 돼. 부대껴. 아, 원래는 아니야. 한 번 두 명에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잠은 둘이서 여자랑 남자. 아, 그렇지. 제. 제일 좋지. 이게 이제 버터플라이. 아, 진짜 이쁘게 세팅 잘했다. 내가 좋아하는 핑크. 핑크. 와, 핑크. 와, 핑크. 이거는 프로그래 버터플라이. 저게 프로그, 이게 버터플라이. 이건 나한테 있는 거라 패스. 이건 패스. 야, 여긴 진짜 내 거다. 야, 누가 봐도 딱 이거잖아. 이게 손도끼라 그래. 손도끼라. 요거는 파이어블로우. 불 붙이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땅바닥에 이제 그냥 맨바닥에 앉으면 엉덩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거 엉덩이 아프지 말라고 우드퓨엘에서 만든 범버. 이게 이거는 이제 잠자는 곳 침실. 요거는 2인 범버. 여러 개 있네. 범버 부시매트. 내가 볼 건 솔직히 다 끝났어. 여기가 이제 네이처하이크인데 나는 에어텐트 보고 싶었는데. 여기 있네, 에어텐트. 여기 있다. 이거 저건데. 원터치 가림막. 나 이거. 우와, 이거 에어인 거잖아. 이게 그냥 바람 넣으면 꺼지는 거야. 이게 에어 맞나? 모르겠는데? 맞는 거 같아. 에어 맞습니다. 아, 우와. 우와, 엄청 넓다. 장난 아니야. 엄청 넓어. 디오즈. 도그. 카키가 많네. 여기가 유명해. 화목난로. 티타늄 화목이 유명해. 가방 이쁘다. 그지? 팩가방 괜찮아. 내가 쓰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정사각형으로 된 건 좀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삼각형이라 좀 적게 들어가. 근데 상관없어. 이뻐. 타늄은 보는 거 아니야. 비싸. 티타늄 T자만 들어가줘도 비싸죠. 후덜덜해, 후덜덜. 이게 내 스타일인 거지? 화목난로에다가 그냥. 야전 스타일. 택캠은 야전 스타일. 딱 얘가 진짜 딱 이쁜 거. 그리고 내가 얘가 왜 이쁘다 그러냐면 나는 이런 꽃갈들이 싫어. 오, 이건 뭐야? 거실에다가. 거실. 그건 뭐야? 오, 나무예요? 네. 우와, 나무래. 그래서 나무 결이 다 살아있어서 부드럽죠, 좀 견고하고. 오. 이거 어디 브랜드야? 저희 온유라이프요. 에? 온유라이프. 온유라이프? 나 처음 봐. 어떡해. 죄송해요. 네. 인스타에서 핫한데. 아,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블랙 계열을 별로 안 봐가지고 죄송해요. 여기가 또 핫해. 카키 있잖아, 카키. 네, 여기 저번에도 한번 왔었는데 좋더라고. 저 무시동이 더 카키색으로 만든 것 봐. 와, 미쳤다. 야, 이건 진짜 미쳤다. 카키색으로 했어. 풀세트가 899,000원. 근데 원래 무시동히터가 가격이 그 정도 해. 근데 카키색이라 마음에 드네. 도킹 텐트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랭글러에? 아, 이게 또 도킹이 되는구나. 이렇게 도킹 하는구나. 요번에 여기가 저기 나왔어. 이거 다 유리로 되어 있어. 내열 유리. 요거 좀 탐나더라. 그 다음 얘가 진짜 얘 탐났어. 얘. 무게가 좀 상당하겠지? 그냥 우레탄 창인데 그냥 무게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6.5kg밖에 안 되는데? 근데 손 많이 가는 건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보고 싶은 거는 거의 다 봤어.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걸 내가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 레이 가자, 레이. 레이 가자. 그렇지. 와, 이게 평탄화가 다 되어 있네. 그러니까 야, 요 정도면은, 야, 요거는 좀 탐난다. 근데 나 이 위에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대여는 안 되나? 한번 하루? 나 이거 하루 대여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나 레이, 그 내 스타일인데, 갑자기. 야, 이거 레이 괜찮다. 레이 괜찮다, 레이. 우와. 여기 뭐 거의 주방인데, 이거 여자들이 좋아하겠다. 근데 키가 안 맞을 것 같아, 누워도. 다리 접고 누워야 될 것 같은데? 나? 응. 혹시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네, 여러분들 돼요.
야, 지금 너 나 무시했냐? 옆에 남자 한 명도 된다고. 야, 된다고. 야, 랭글러보다 넓네. 어, 씨, 완전 넓은데? 야, 한 명 더 누워도 될 것 같아. 마른 남자 구해야겠다. 마른 남자? 그건 내 스타일 아닌데. 마른 남자 구해야겠다. 어, 그건 내 스타일 아니야. 저게 지금 에어네. 이것도 에어고. 지금 다 에어. 야, 디자인 봐. 우와. 야, 이거 봐. 자동이야. 한국 카프는 일반 텐트나 이런 캠핑 그건 없고 거의 지금 캠핑카 쪽이 많네. 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둘러본 게 텐트류는 이게 끝이야. 텐트 쪽은 많이 없고 지금 캠핑카 이런 쪽이 엄청 많네. 지금 백캠한테 30만 원이 있다면 어디다 쓰고 싶어요? 30만 원? 네. 1800이면, 와, 왜 이렇게 싸? 근데 무게가 어떻게 될까? 이거 5리터리라고? 이거 막 만져봐봐. 이게 5리터리야? 5리터 맞는 것 같은데? 아, 5리터리. 야, 이거 왜 이렇게 싸? 14만 원인데? 나 하나 살까? 30만 원 있으면 나 이거 살래. 여보였어요? 30만 원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왜? 아니야. 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좀 무겁다. 내가 백패킹 느낌으로는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이제 다 접는 분위기인데 나 혼자 지금 돌고 있어. 어, 이거 전기침낭인가 보다. 와, 맞네. 아, 이거 전기 꽂아야 되네. 어, 전기침낭이다. 어, 맞다, 따뜻해. 야, 핫팩 필요 없다. 가운데도 따뜻하고. 발 있는데도 따뜻하고. 아, 딱 세 개가 네. 1,500짜리. 이게 1,500. 야, 이거 크네. 죄송한데 가격은 어떻게 돼? 32만 원이야. 아, 32만 원이야? 네. 어, 괜찮아. 노르딕 욜로. 이거 노르딕 욜로라고. 이게 앞면은 이제 벨벳 재질이고 뒤에는 타올인데 이게 호크로 그 행어에다 걸 수 있어.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자. 여기 저희는 이제 뭐 그냥 수건은 수건인데 뒤에는 이제 뭐 골프 타올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래서 네. 아, 골프 타올로 해도 되겠네. 그렇죠. 예, 화려한 거 많이 쓰시니까. 오. 그래서 이제 뭐 크로스백이나 아니면 이제 배낭 같은데. 그래도 되겠다. 핸드 타올, 집에서는 주방 타올. 얘도 엄청 가볍더라고요. 네, 요거 네. 카라비너는 어차피 네. 소모품이기 때문에 망가지시면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파니까 네. 이런 거는 아무거나 그냥 요 사이즈에 맞춰서 구매하셔서 자기 체험대로 쓰시면 됩니다. 천연 타올인데 만 원도 이래요. 질이 좀 떨어져요. 천연이라서 같은 소품이라서. 그러니까 느낌도 딱 그렇네요. 그러시면 저희 그냥 간단하게 장점은 천연이라 수명이 길다. 일반 타올 1, 2년 쓸 거 이거는 5년은 너끈하게 다른 바지랑 맞춰서도 편하게 쓰시고요. 디자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체어 매트, 이제 추우실 때 되게 튼튼하실 거예요. 아니시면 저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근데 애들은 사실은 몸집이 작으니까 하나로 이렇게 슈퍼맨 마트처럼 연결해요. 아 그렇게. 너 씻으라고 할 때 이렇게 딱 하면 안 떨어뜨려서 바르게 딱딱이 해가지고 얼굴 이렇게 닦으시면 되거든요. 애들이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이 친환경 염료. 인증 마크. 이런 것 다 이제 인증을 구체적으로 정식적으로 받아가지고. 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네. 봤을 때는 그냥 타올 하나가 18,000원 그러면은 네. 좀 비싸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비싼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이게 아까. 그러니까 일반 타올은 일주일이면 사실 공정이 나오잖아요. 천연 타올은 수령도 한 번 할 때 많이 제작해야 되고 이게 염색실이 따로따로 다 들어가고 막 말리고 직조하는 과정이 기본 3개월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공정 자체도 틀리고 단가 자체도 기본적으로 달라서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그냥 몸 닦는 것만 생각해.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두개 사면 이제 가죽 클립이라도 하나 드리는 근데 이게 감성 캠핑하는 것도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박스도 되게 이쁘고 네. 제가 이제 밀리터리를 많이 하긴 하는데 감성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 쓰기에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세팅이 이게 우드 박스 자체가 네. 이게 뭐 콩팩에서 그 원자재 값이 올라서 이건 이제 150개쯤에 떨어지면 끝나요. 아, 이제 끝나요? 네. 예, 이제 몇 개 남았다고요? 가격으로, 이것도 또 까진 것도 많아서 못 팔아요. 이런 거는 제가 거의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없는 거네. 빨리 서둘러야 되겠네. 서두르세요. 무브. 이거 파이어블로우예요 이게? 예, 맞습니다. 자동이에요? 예, 모터로 해서 이렇게 스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이거요? 네. 우와, 이거 뭐야? 네, 여기 바람이 오.
그래서 장작 피울 때 물에다 직접 갖다 대고. 아이. 네, 네. 이건. 오, 입으로 안 불어도 되는 거네? 그렇죠. 스틸로 돼 있어서 이게 방향도 바꿔줄 수 있고.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불면 재나 뭐 불씨가. 아. 1분이면 저렇게 불이 확 붙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죠. 이렇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좀 박스. 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건 저희가 파우치가 이렇게. 하드 케이스가 있고요. 아, 하드 케이스도 있고, 아, 파우치로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를... 이제 포장 박스예요. 아, 이게 박스가 더 이쁜데? 이게 가지고 다니기 좋게. 아, 또 네, 이게 길면. 아. 이렇게 다니면 되고. 와, 이쁘다. 그러니까 입으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불 필요 없는 네, 그렇죠. 거잖아. 네.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거잖아. 현기증 나잖아요. 아, 그래. 요즘에 머리를 써야 돼, 사람이. 아, 이게 주한선 씨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숱이나 이런 것도 정리할 때 편리하게 이렇게. 아, 그래서. 저희가 불멍을 할 때 장작을 막 크게 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을 정리하고 그럴 때 편리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용도는 중요한 거는 불 꺼졌을 때야. 불이 이제 죽어간다, 불씨가. 그러면 소리 들려요? 여기서 지금 바람이 나와. 오, 좋아. 바람이 입으로 부는 것보단 조금 세고. 아. 일반 뭐 큰 선풍기로 막 불어주는 것보단 작고. 아. 선풍기들은 막 재를 날리고 막. 아, 너무 세면은 재가 날리니까. 네, 네. 딱 입으로 부는 것보다는 좀 센데, 그 다음에 재 안 날릴 정도의 바람 세기가 나온다. 네. 제가. 네. 저희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어? 네. 앞치마거든요. 어? 저희 디자인에서. 아, 진짜요? 네, 앞치마입니다. 우와. 아. 우와. 저 이거 받아도 돼요? 아, 예.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또 네. 오늘 하트필은 또 카키를 입고 왔네. 어, 너무 또. 한번 캠핑하셔서 편하게 입으십시오. 자, 윈드폴.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유니프레임 텐트 매장. 뭐 다 있어. 이거는 익도 스타일 아니야? 네. M8은? 이거 뭐야, 용도가? 물통? 물통 같은데? 아, 맞네. 2리터 저그래. 이건 모기야. 어, 모기야. 여기는 자두꽃 향기라고 유튜버예요. 우리 유튜버. 본인 소개. 저는 태키 팬이에요. 아, 언니. 테스키퍼 예전부터 팬이어서 가까워졌어요. 태캠 팬이래요. 너무 좋아하네. 자두꽃 언니. 좋아, 좋아.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촬영을 마무리할게요. 여기가 이제 6시가 끝나가지고 정리를 다 하는데, 정리하는 것도 제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우리 알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빠이, 뿅.